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학교에 등교해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 개학 첫날이었죠? 여러분들 수업 잘 듣고 왔어요? 이렇게 수업도 다 듣고 또 오늘 온라인 학교까지 와준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인간 친구 안녕하세요. 공부한 중딩 경찰 준비생 친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 하면 유은이 학생이에요? 미래 문과생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수업 즐겁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약속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학습지 다운로드 다 받으셨어요? 출력해서 책상 위에 같이 있나요? 선생님 항상 에듀스 충남에 학습지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 채팅창과 댓글창, 예쁜 글, 예쁜 말, 고운 말로 항상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대화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잘 이해를 했는지, 잘 듣고 있는지 선생님이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관련된 이야기들로 많이 채워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Okay, yes. 자, 오늘도 파란색 하트 질문, 노란색 하트 천천히 말해주세요. 그리고 빨간색 사랑해요. 애정 표현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이야기 돌아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담화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이거 먼저 맞춰보세요. 머릿속에 들어있던 말이, 머릿속에 생각하던 게입 밖으로 표현된 거. 머릿속 생각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입 밖으로, 문장으로 표현돼서 나온 거. 이거 뭐라고 하죠? 기억나는 친구 없나요? 그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입 밖으로 표현된 거. 두 글자죠. 뭐예요? 발. 발. 화죠, 그죠? 발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발생할 발에, 그리고 말화자라고 했죠? 말이 생겨나는 것. 머릿속에 들어있던 게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화라고 했습니다. 오, TMI 친구 잘 기억하고 있네요. 조한이 친구도 발화 잘 얘기해줬어요. 오. 자, 그럼 이런 발화들이 모여서 뭐가 될까? 발화에 여러 문장들이 모이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담화가 됩니다. 담화. 담화라는 건두명 이상의 이런 대화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달라고 했죠.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화하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 그러면 담화의 구성 요소 어떤 거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담화의 구성 요소 뭐 있었어요? 이런 담화, 누가 있어야 돼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달하는 내용, 말하는 내용,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맥락까지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재구 학생 말하느니, 조한이 학생 듣느니, 그리고 DMI 학생 듣는 말하는 내용과 맥락까지.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인 친구 청자라는 말 써줬는데요.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화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 한진규 친구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네 번째 구성 요소로 맥락이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맥락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지? 시간, 장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 담화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네 글자 상, 황,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황, 맥락. 자,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는 환경, 삶의 배경이 뭐였죠? 세대, 지역, 또 문화의 차이로 발생되는 거 어떤 맥락?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었죠. 그죠? 한진규 학생 잘 찾았습니다.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인 맥락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담화의 의미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했어요. TMI 치고 기억이 잘안 나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했던 수업 다시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이 수업 마무리 하면서 물음표 친구가 질문을 해줬어요. 중요한 질문을 해줬어요. 선생님, 그러면 혼잣말은 담화인가요?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그리고 말하는 내용과 맥락이 있으면 담화라고 했는데 머릿속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발화가 여러 개가 이어지면 담화라고 했는데 혼잣말은 그러면 담화일까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혼잣말은 담화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글로 쓴건 그럼 담화일까요? 아닐까요? 여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도 담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견이 이렇게 많이 분분했었는데요. 담화일까요? 아닐까요? 한진규 친구가 듣는 이가 없어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잠깐만요. 자,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들 중에 물망초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담화에서 혼잣말은 선생님,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그죠? 자, 혼잣말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있죠. 나 혼자, 오늘 나왜 이렇게 화장이 잘안 먹었지? 눈은 좀 예쁜 것 같은데? 혼잣말. 저 문장이 여러 개가 이어지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맥락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듣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라서, 오케이. 한진규 친구 잘 이해했어요. 이것은 혼잣말도 역시 담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글로 쓴건 어떨까요? 글로 쓴 거.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막 글로 써주고 있죠? 자, 이거 담화일까요? 아닐까요? 이야기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고, 선생님이 듣고 있으니까, 이 역시 담화가 될수 있겠죠. 자, 글로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에서 벽보가 딱 붙어 있다고 봅시다. 벽보에, 뭐,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누가 썼어요? 선생님이나 학생의 친구들이 썼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은요,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 있죠. 그리고 맥락, 학교에서 많이 친구들이 많이 뛰어다니는 복도라는 이런 맥락도 역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글로 쓴 것도 뭘로 볼수 있다? 담화로 볼수 있다. 자, 혼잣말. 다 맞고요. 그리고 글로 쓴 것도 담화예요. 새벽 감성 친구가 선생님 그러면 수화는 담화가 아니에요? 이 질문 지난 시간에도 해준 친구 있었는데요. 수화도 언어의 한 종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예뻐요. 수화도 언어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되겠죠. 대화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담화에 해당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구 학생 무의식 중에 했던 말은요. 무의식 중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담화에 해당이 될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해만 학생 뒷담화. 네. 뒷담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요. 담화죠, 그죠? 뒤에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역시 담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때 그 담화 맞습니다. 이야기의 뜻으로 담화를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대화를 조금 문법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오늘은 실제 생활로 돌아올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 대화 많이 하세요? 대화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듣기 말하기가 의미 공유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사실 오늘 좀 사실 당연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요. 공감하며 대화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오늘 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창에서 그리고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공감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할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단어는요, 교과서 요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교과서와 함께 관련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단원에 걸쳐서 나와 있는 교과서들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한 시간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옛날 옛날에 어떤 공주가 살았대요. 예쁘고 건강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달을 갖고 싶어요. 달 따주세요. 달딸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러 학자들을 모셔오고 과학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딸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얘야, 달은 딸 수가 없단다. 달은 너무 멀리 있어서 달까지 갈 수도 없어. 또 어떤 과학자는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달은 너무 커서 가까이 가더라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달을 우리나 여기 지구로 가지고 오면 중력이 다 뒤틀립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해도 얘한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죠? 얘가 아, 싫어요. 달 주세요. 달 주세요. 달 따주세요. 하고 단식 투쟁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데리고 왔냐? 공주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광대를 데리고 오죠. 그죠? 광대를 데리고 오죠. 이 광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주님,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어요? 달은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광대가 그러면 또 물어봐요. 공주님, 공주님, 그런데 달이 크다고 하는데 얼만큼 크나요? 하니까, 아, 달은 내 손톱만 하지. 내가 손톱으로 이렇게 딱 가리면 가려지는데.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광대가. 그러면 무슨 색깔이에요? 달은 황금색이야. 노랗게 황금색으로 빛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대가 뭘 갖다 줬겠어요? 노란 황금으로 만든 구슬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너무 좋아. 우와, 달이다. 역시 너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그 달을 받고 아주 기뻐했다는 이야기죠. 네. 공주가 아주 그 구슬을 받고 좋아했죠. 자, 그러고 나니까 광대가 또 고민이 생겼지. 이거 달을 벌써 땄는데 공주님, 또 오늘 밤 달이 뜨면 어떡하죠? 하니까 공주가 뭐라고 대답해요? 에이, 바보. 우리 이 빠지면 새로 이 나오잖아. 달도 따면 새로 나와. 그러니까 오늘 밤 달이 뜨는 게 뭐가 이상해?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순진하고 순수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왜 하죠? 여러분, 대화를 왜 해요? 아까 대화할 친구가 없어서 너무 슬퍼요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왜 우리는 대화를 하죠? 선생님, 좀 약간 되게 말이 많아요. 평소에도 말이 많고, 항상 어떤 자리에 있으면 조용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뭐라도 말하는 약간 아이스 브레이커 같은 사람이에요. 뭐라도 말을 하고 드립을 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낀답니다. 여러분들은 왜 대화를 해요? 심심해서요. 울돌이야 친구 심심해서. 그쵸. 이야기하면 좀 재밌는데. 심심해요. 양현욱 친구 연애하려고. 네. 대화를 많이 나눠야 연애도 잘 되고 상대를 알수 있죠. 자, 상대방을 알려고 대화를 하고요. 또 인간 친구는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좋아요. 매그노 친구처럼 정보를 받으려고,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그렇죠. 친구, 아무 말도 안 하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좀 싸하고, 하다 보니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면서 좀 친밀감을 나누려고 대화를 하겠죠. 그렇죠. 성 이름 친구 의견을 전달하고, 또 오케이, 공유하려고. 좋아요. 아까 내 안에 흑염룡과 대화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도 얻고, 또 친해지기도 하고,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좋아요. 자, 대화는요.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공주님, 달을 따오면 우리 지구의 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달은 어떤 거야? 내 생각을 전하고, 또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게 바로 대화겠죠. 우리 교과서에 보면요. 대화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대화는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바로 대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바람직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말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또 귀담아 들으면서 귀담아 들어주세요 친구들. 네. 귀담아 들으면서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오, 쌤 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정말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쌤, 이 듣기의 중요성이 점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말하기 듣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과서에서도 듣기 말하기라고 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듣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우, 고맙습니다. 양현우 친구 재밌다고 반응해줘서요. 네. 자, 옛날에는 우리 영어에서도 그런 게 있죠. hearing과 listening. 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hearing은 뭐예요? hearing. I can't hear you. 하면 뭐야? 이 목소리 안 들려. 그치?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동이라면 listen은 뭐예요? 집중해서. 네 말을 들어주는. listen to me 하면 내 말 좀 들어줘. 이거잖아요. 그죠? 집중해서 듣는 걸 우리가 listen이라고 한다고 영어에서도 그러죠. 이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듣기도 역시 이 listen에 해당하는 듣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있나요? 말은 많이 하는데 단순히 그냥 내 소리가 내 귀로 들어와서 고막을 진동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참여하면서 듣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머릿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게 듣기다라고 우리 국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의미 있는 대화, 나를 성장시키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쌤도 어느 날, 어떤 날 이런 날도 있어요. 친구랑 나가서 한참 떠들고 왔어. 재밌게 수다를 떨었어요. 아, 그래, 맞아, 맞아. 얘기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뭔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죠? 뭔 말했지? 아, 시간 아까워. 라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다는 거지. 그치? 내가 대화를 할 때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의미 있는 대화는 하지 않고 때로는 나를 소모시키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대화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네. 어떤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엄마랑 대화 안 하는 법 있을까요? 엄마랑 거의 매일 다투는데요. 차라리 대화를 안 하면 싸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대화를 우리는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모를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 그게 바로 뭘까요? 공감이겠죠, 공감. 너무 뻔한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공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감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혼나지 않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대화를 풀어나가는 비결은 뭘까? 자, 선생님이 몇 가지 대화의 장면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대화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찾아주세요. 자, 볼까요? 형진아! 야, 김형진! 내 말 듣고 있어? 왜? 이것 봐! 나 지난번에 그네 발표돼 있었잖아. 거기 상 받았다. 아, 그래? 아, 나 또 뭐라고? 야, 무슨 반응이 그래? 나한테 해줄 말 없어?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지? 상 받았으니까 한쪽 쏴. 오씨, 나 학원 갈 시간 됐다. 간다, 빠잉. 아, 뭐야. 기분 나쁘게. 상탄 기념으로 떡볶이나 먹으러 갈랬던 형제... 여러분, 이 대화의 문제점이 뭐예요? 대화의 문제점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지 할 말만 해요. 그렇죠? 자기 할 말만 했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지, 대화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심장 쿵쾅쿵쾅, 와장창 삐걱, 후가광 친구.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 아이고. 반응이 없어요. 또 신경도 안 쓰고요.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네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손찬주 친구. 그저 영혼 없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죠, 이 형준이의 태도를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쵸, 양현욱 친구처럼 게임만 하고, 반응도 안 하고, 그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리고 있어요. 친구에 대한 관심도, 없어 보이죠.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요 친구는 별 문제 없을까? 경준이, 요 친구는? 별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게임이 가니까 보니까 친구 한창 게임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말 걸면 잘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무슨 게임 해?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걸 봐주고, 무슨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해? 물어보고, 오, 게임 끝났어? 나 이거 봐라. 상 받았다.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면 좀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치. 이따가 이야기하자. 조금 더 시간을 한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마련을 해놓고 대화를 했으면 좋았겠죠. TMI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둘다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칭찬을 더 해줬으면 좋았겠죠. 손찬주 친구처럼 조금 기다리라고. 좀만 기다렸다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내가 말이 잘안 들려. 지금 게임 좀만 집중하고 얘기를 했으면 더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다음 영상도 한번 볼게요. 여자친구들의 대화예요. 요정아. 송이야, 왜?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뭔데? 얘기해봐. 우리 반 애들이 날 피하는 것 같아. 에잉? 난잘 모르겠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여튼 예민하다니까, 넌. 아니야, 내가 저번에 모든 발표에서 원고를 안 가져와서 애들이 다 힘들어했거든. 그래서 그런가? 그런가 보네. 넌늘 덜렁거리는 게 문제야. 남한테 피해 안 주려면 미리 잘 챙겨야지. 다음부터 잘 챙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나 간다. 뭐야, 기껏 열심히 들어줬더니 왜 저러는 거야? 어떤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공감을 안 해줬어요, 공감을. 공감을 안 해줬어요. 이제 친구한테, 이건희 친구, 친구한테 말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평가하는 말을 하고 있지. 너가 좀 예민하더라. 넌 항상 그래. 평가하는 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치. 가로 친구도 들어주긴 했는데, 진짜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그치.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상대방을 평가하고 좀 조언하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좀 귀찮아 보이기도 하고, 진심으로 들어주지 못했다. 좋아요. 문제가 뭘까? 친구가 이제 고민을 이야기했으면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왜 그런지 같이 공감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언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조언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사실 1차적으로 뭘 원하는 거예요? 공감해주기를, 진짜 속상했겠다 해주기를 바라고 온 건데, 그죠? 우리는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아, 이 친구 조언을 구하려고 나한테 왔구나. 나한테 충고를 들으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야, 다음부터 좀잘 챙겨.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하면서 조언하고 충고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어요. 그치? 자, 이런 충고나 조언도 진심 어리게 한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될까? 좀더 관심을 표현해줬다면 좋겠죠. 언어적 반응이라는 거 말로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지. 아, 진짜? 하면서 맞장구 쳐주고, 정말? 대박!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
또그 친구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뭔데, 뭔데? 이야기해봐! 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또 비언어적 반응이라는 거 뭐예요? 말이 아닌 걸로 행동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지. 어떤 거야? 눈빛. 눈빛처럼. 공감하는 눈빛. 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박수를 치나, 오, 진짜? 하면서 행동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관심의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 친구처럼. 꾸꾸미스터 친구처럼 쳐다보기도 하고. 말 끊지 않고, 오케이, 행동으로 이렇게 반응해주는 것들 필요하겠죠. 이것들 모두 관심의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진술하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재진술하기 이런 거야. 상대의 말을 내 말로 다시 풀어주는 거야. 오, 나상 받았어. 오, 그 발표대회 진짜 어렵다던데. 진짜 경쟁률 치열했다던데 상 받았어? 이렇게 다시 얘기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 좀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겠죠. 나에게 공감해주는 것 같겠죠. 자,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 나도 저번에 내 친구들이 나 무시하고 피한다고 느낀 적 있었는데 사실 아니었어. 사실 아니었어. 내가 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찔려서 계속 그렇게 느꼈던 것 같더라고. 이렇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공감해준다라고 느끼겠죠. 이렇게 공감을 잘 해주면 어떻게 될까?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또 서로 신뢰감도 생기고, 더 친해지고,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네.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대화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물론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지. 그지? 아, 그랬군요. 정말? 별로 안 친한 사이에서. 그죠? 내가 노력해야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런 공감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서 대화 열심히 할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내 대화 기술의 맨얼굴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누구랑 이야기할 때? 편한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그죠? 진짜 가까운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내 대화 기술의 맨얼굴이 드러납니다. 공감? 끄덕임? 재진술? 반응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대화 장면을 하나 더 볼게요. 엄마, 나 성적표 나왔어. 아, 나왜 영어 성적이 안 오르지?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공부 좀 해.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 알지도 못하면서. 야, 딴 애들은 더 많이 해. 아니, 수정이는 학원, 뭐, 영어학원만 3개 다닌다더라. 화상 영어도 하고. 너도 좀 많이 해. 맨날 놀피기만 되지 말고. 엄마 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아, 그러면 다른 딸이랑 같이 살던가. 엄마가 나 낳아놓고 왜 그러냐고. 아니, 얘한테 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어? 공부는 지가 해놓고, 지나가서 친구들하고. 커인 노래방이니 뭐니 돌러다니다 봐. 아니, 노래방 간 거는 한 번이잖아. 아, 됐어. 엄마랑 얘기 안 해. 진짜 엄마랑 내가 이래서 말을 안 한다니까. 야, 윤채야! 문 열어봐! 네. 네, 현실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집에 가면 참 툭툭 내뱉게 돼요. 그렇죠? 너무 편하니까. 네. 너무 편하니까 그지? 말이 막 나오는 거야. 툭툭 나가는 거야.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친구랑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는, 공감도 하고 하면서, 그치? 집에 가면은 가족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대화했으면 좋았을까? 그치? 꾹꾹 친구가 지적해줬는데, 엄마 잘못이에요. 선생님이 학생 때는 엄마랑 이렇게 싸우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한 게 잘못이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기도 하고, 내 탓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도 지금 아이를 낳고, 아까 아기 목소리 나왔죠.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고 보니까
뒤돌아 생각해보면 이게 다 누구 잘못이다? 엄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치? 서로의 말을 밀어주지 않고 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차분하게 대화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까 나왔던 공감하는 방법, 엄마한테도 딸한테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쌤도 이게 참 지금 엄마가 되고 보니까 엄마의 잘못이 좀 커 보이죠, 그죠? 그냥 툭 뱉은 거야. 아, 그러니까 공부하지 그랬어. 라고 툭 뱉은 건데, 이제 딸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거지. 비교하는 말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툭 나가지. 그치? 어머니께서 마음을 비우지 못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엄마가 좀 마음을 비워주면 진짜 얘 입장에서 상담하듯이 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선생님도 결혼을 조금 일찍 해가지고 큰 딸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얘가. 근데 얘가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옛날부터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피아노 학원은 못 가고 집에서 피아노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 어머, 얘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쳤었나? 하면서 몰래 가서 들으니까 너무 잘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아빠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꺼냈냐면 핸드폰을 딱 꺼내서 동영상으로 띠링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피아노 딱 치다가 바로 아, 엄마 찍지 마! 하고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갑자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엄마 안 찍을게. 그냥 쳐, 쳐, 쳐! 하고 싹 나가고. 그러다가 다시 복도에서 카메라를 띠링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카메라를 딱 켜가지고 몰래 몰래 가서 그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피아노 한창 치다가 뭔가 뒤통수가 쎄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뒤로 탁 돌아보니까 엄마 찍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갑자기 마음에 찍고 싶은데 찍지 마라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좀 찍겠다는데 잘하는 거 좀 보여주자 아빠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애가 아 싫다고 찍지 말라고 난 보여주기 싫다고 나중에 찍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유 한 번만 찍자 제발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애한테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한 번만 해야 돼?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치사한 말을 했어요. 이 학원비 누가 대주는데? 엄마가 학원비까지 2년간 3년간 대줬는데 피아노 한번 못 쳐줘? 이 말이 탁 나는 거야. 애가 어떻게 눈물이 뚝뚝 흐르지 그전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피아노 치면서 아주 즐겁게 치고 있었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할 말이 생도 없어진 거야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마음 정리되면 나와. 하고 딱 나왔어요. 유치찬란하죠. 딱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그 말은 하지 말고 학원비 대줄 거 이거 너무 유치하게 그 말은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애는 계속 울고 있어. 울고 있어요. 맞아. TMI 친구 우리 딸의 마음을 알았구나. 쌤이 뭔지 몰랐는데 잘못한 게 없었는지 잘못 만들어서 이제 딸애가 나왔어요. 싹 나오길래 밥 먹자. 화해는 항상 밥으로 이루어지죠. 밥 먹자 해서 밥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아까 왜 그랬어? 마음 정리됐어? 뭘 잘못했어? 이제 이왕 하는 거 갑자기 태도 전환할 수 없잖아. 뭐 잘못한 건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듣고 싶은데 안 들려준 거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근데 왜 안 들려준 거야? 엄마 들었으면 저 좋았을 텐데 얘기하니까 아까 TMI 친구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오늘 레슨 받으면서 틀린 며칠 전에 레슨 받으면서 틀린 게 있었다는 거야. 그 부분이 계속 실수가 나왔는데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데 계속 옆에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또 틀릴까 봐 걱정되고 불안하고 긴장됐다는 거야. 자기는 즐겁게 치고 싶은데 촬영하면 어때요?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를 딱 들으니까 아 얘가 그래서 나를 못 찍게 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엄마가 잘못했지, 그치? 엄마가 잘못했지. 애는 잘못한 게 없어. 즐겁게 피아노 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통 핸드폰 찍더니 갑자기 승질이면서 나갔어. 그치? 엄마 잘못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치? 반성이 되고 여기 화해하고 우리 엄마 미안해. 나중에 준비되면 그럼 들려줘. 하면서 끝까지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준비되면 들려줘. 해서 나중에 결국에 촬영을 했다는 훈훈한 이야기. 자, 이렇게
가족끼리는 툭툭 뱉으면서 진짜 치사한 이야기까지, 유치한 얘기까지 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이런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잘 안 되죠, 그죠? 그리고요, 공감 계속 해주려고 하다가도 자꾸 그 상황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좀 지치죠. 좀 지치죠. 그죠. 룰루랄라 하고 있던 딸,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서 유치를 선택하고 나갔어요. 그죠. 공감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도 있잖아.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야? 왜 항상 쟤는 지 할 말만 하고 나가? 나한테만 와서 징징거려? 나도 소모가 되는 거야. 왜? 진짜 공감이 서로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 공감이라는 건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이렇게 교과서에 나왔고, 막 이런,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는 막 그랬구나, 뭐 나전달법 이런 거 배웠죠. 그랬구나, 네가 정말 슬펐구나,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공감은 대화법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진짜 내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으면, 그치, 그건 소모적인 대화일 뿐이죠. 아까 같은 대화가 계속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를 갉아먹고, 진짜 싸우지 않았더라도, 폭발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아 뭐야 나 지금 간다, 아 니랑 얘기 안 해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 그지 내가 잘못했지, 아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뭐 하고 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집에 가면 계속 생각나요. 하, 진짜 걔랑은 내가 예전에는 걔 얘기 잘 들어줬는데 나는 그렇게 공감을 잘해줬건만 지는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어주고, 온갖 생각이 다 들죠. 그렇죠? 내가 걔랑 계속 친구해야 돼? 라는 생각까지 내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대화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라는 사람은요, 비폭력 대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안에 자칼과 기린이 살고 있대요. 자칼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공격적이고, 비난하고, 바로 평가하고. 자칼의 입으로 말하고 자칼의 귀로 듣는다는 건 비난하는 거야. 에이그, 니 그럴 줄 알았어. 너 항상 그렇지. 하고. 들을 때도, 아, 진짜 나는 왜 맨날 이럴까? 난 쓰레기야. 하는 거. 이런 게 자칼의 마음이에요. 기린의 입으로 듣는다는 건, 기린의 입으로 말한다는 건, 또 기린의 귀로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기린은요, 동물들 중에 심장이 가장 큰 동물이래요.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고, 그 욕구와 느낌에 집중해서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관찰. 그 장면 그 자체만 이야기, 보고 이야기를 하다. 평가도 하면 안 되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고 이야기하라는 거. 그리고 내 느낌과 나의 욕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라고 해요.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은 항상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있죠. 그죠? 부탁. 거절할 수 있지만 부탁하는 거. 이렇게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 비폭력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항상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냐. 피곤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비폭력 대화에 대해 듣다 보니까, 아, 여기 중요한 게 있구나. 중요한 게 있구나. 알아차리기. 내가 지금 자칼의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멈추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욕구에, 아, 나는 지금 이 딸을 자랑하고 싶었던 욕구가 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의 욕구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 이게 진짜 대화에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요즘 사회를 공감이 부족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뭐 김치녀, 한남, 틀딱, 극혐, 맘충, 꼰대, 갑질,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이 생겨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가 또 남자를 미워하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 꼰대라고, 틀딱이라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점점 많이, 혐오와 관련된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혐오하는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구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이 이런 무서운 말을 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진짜 그렇죠. 반대로 해석하면
집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집단은요, 감정이 없어요. 남자 대 여자, 학생 대 교사, 그치? 엄마 대 딸, 엄마 대 자녀.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놓으면요, 서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혐오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대요. 그러면 누굴 봐야 돼요? 개인을 봐야 됐죠. 나와 너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너를 봐야 되겠죠. 여자라는 집단, 엄마라는 집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내 앞에 앉아있는 여자친구 바로 너, 그치? 내 남자친구 바로 너, 너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욕구를 인정하고, 그죠? 내 마음에 공감을 한 후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를 바라본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그게 진짜로 공감이겠죠. 그죠? 우리가 내 마음, 내 감정 사실 누가 챙겨야 돼요? 내가 챙겨야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털어놔봤자 공감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해주면서 너 힘들었구나, 너 화가 났구나, 너 많이 속상했구나 하고 공감해줘야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공감을 할 수 있겠죠. 자, 대화할 준비 됐으니까 오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앞에 나왔던 영상에 나왔던 상황 1, 2, 3의 각각의 인물들의 욕구가 그럼 뭐였을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랑 10분 동안 대화 나누기. 10분 대화하기 되게 어렵죠? 그죠? 10분 동안 진짜 각 잡고 엄마한테 숙제라고 얘기하세요. 엄마 숙제인데 10분 동안 대화해야 돼. 불러놓고 이제 각 잡고 얘기 나눠보세요. 같이 대화 나눠보고 그리고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여자친구는 안 생겨도 선생님은 항상 있다는 거. 다음 시간에는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